오늘의 묵상도서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본문은 이제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스린다라고 사용된 원어의 뜻은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말라키가 아니라 한 지역을 통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라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예벳의 아들 가알을 중심으로 아비멜렉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을 추대했던 아비멜렉을 추대한 지 3년 만에 배반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나무들의 예화로 미루어 볼 때 세겜 사람들의 기대에 아비멜렉이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심히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오늘의 동지가 되지만 또 쉽게 배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드온의 아들을 죽일 때는 한 마음이 되었지만 그러나 3년이 흐른 시점에선 그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굳게 맹세해도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 쉽게 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변함없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의한 일을 도모하기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악인의 형통이 보인다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보모는 그들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여 정권교체를 꿈꾸는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는 예벳의 아들 가인입니다. 되어지는 일들은 사람의 선택이고 또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기보다 그 배후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또 그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또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의 수확을 우상 앞에 거두어다가 축제와 향연을 베풀며 온갖 악행을 벌이고 또 그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도 계획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꿈꾸는 계획은 언제나 그 끝은 폐망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흔들리고 자기 유익에 따라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것들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꿈꾸고 계획하고 힘을 다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또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